안녕하세요. 와인앤몰 행사추천입니다. 와추남 반입니다. 순입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 네. 네. 와추남이 드디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 해주셔서 감사하고 2022년도 네. 우리 와인앤모와 와츠남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이 어디죠? 아, 저희는 현재 청담점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이 와인앤모 청담점 같은 경우는 지금 와인앤모가 전국에 44개 매장이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상품 종류도 가장 많은 매장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1층과 지하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네. 그래서 다양한 상품들을 마치 박물관에 온 듯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네. 수가 없어요. 갤러리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그냥 개미 지옥 같은 곳이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네, 또 청담점 안에 들어가셔서 또 다양한 상품을 만나보시고 네. 2022년 1월 첫 행사는 또 어떤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매장 안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또 2022년 행사 와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와인앤모하면 묶음, 묶음하면 와인앤모. 와묵묵와. 네, 그래서 까바 2종 세트에 이어 한 병 더 붙여봤습니다. 까바 3종 세트로 여러분 모시고 있습니다. 바론도 까바브리, 호메세라 까바브리, 바르치노 까바 벨레포크. 이게 세 가지 상큼하고 깔끔한 까바 중에서도 베스트셀러만 이렇게 3총사로 뭉쳐서 여러분께 이번에 묶음 상품으로 소개해드리게 됐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가격이 무려 35,000원입니다. 35,000원. 3병에 35,000원. 네. 가성비 진짜 괜찮은 스파클링 와인 중에 최고봉이 전 까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꼭 이 까바 3형제 가까운 와인앤모어에서 꼭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까바를 치킨이랑 프라이드 치킨이랑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더라고요. 국물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가격이면은 탄 오시고 네. 집에서 어떤 안주랑 아니면 뭐 안주 없이 그냥 와인이라도 스파클링 와인이라도 한 잔씩 드시면서 맞아요. 영화 보면서 드시기에는 진짜 구성 괜찮은 상품 좋은 구성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와인은 미국 와인을 준비를 해봤어요. 두 병 묶음이고요. 네. 보통 이제 피노누아 하면은 네. 이제 프랑스 부르고뉴 지역을 많이 생각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근데 미국 피노누아의 품질과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 도맨드루엥이라는 와인은 와인 애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와인이고요. 진짜 유명한 와인 퀄리티도 되게 인정을 받은 와이너리예요. 네. 그래서 오레곤 지역, 상당히 피노누아로 유명한 지역이죠. 맞아요. 네, 오레곤 지역의 피노누아로 만들어진 도맨드루엥 피노누아. 그리고 역시 피노누아 생산자로 상당히 유명한 메이옴이라는 너무 유명하죠? 네, 와이너리예요. 이거는 캘리포니아 피노누아고요. 네. 그래서 미국의 오레곤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각 산지를 대표하는 피노누아 품종을 두 가지 와이너리에서 같이 묶음으로 가격이 75,000원에 그렇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이번 기회에 미국 피노누아 묶음 세트도 꼭 한번 구매하셔서 네. 드셔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이번에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또 이제 새해 선물이죠, 네네네. 여러분. 네. 저희 와인앤모가 드리는 새해 선물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매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셨던 게 왜 여기도 이걸 안 하냐. 딴 데 갔더니 하던데 맞아요. 네. 왜 로드샵은 안 하냐 네. 했거든요. 네. 드디어 새해부터 저희가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기존 아울렛이나 스타필드에 입점되어 있던 와인앤모어만 시행했던 이 믹스앤맥치 행사를 와인앤모어 전지점에서 행사가 시작이 됐고요. 이 행사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행사 상품, 일반 상품 상관없습니다. 네. 6병만 구매하시고 이 박스만 하나, 1,000원짜리 박스만 하나 구매하시면은 추가로 10% 할인을 해드리는 그렇죠. 바로 믹스앤맥치 행사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고요. 꼭 와인앤모어 오셔서 이 혜택을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와인만 해당이 되고요. 네. 750ml 이상만 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월에 아주 우리가 귀여운 행사를 기획을 했어요. 지금 제가 들고 네. 있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네, 여러분. 귀엽습니다.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미니어처가 상당히 인기예요. 맞아요. 이제 이걸 컬렉션 수집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이 계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신년 특집 세일로 미니어처 위스키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네. 다양한 상품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또 와인앤모 오셔서 미니어처 행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문제는 이게 재고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네. 금방 소진될 수 있으니까 네. 빨리 오셔서 겟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청담점 지하 1층 네. 아주 특별한 공간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마치 뭐 와인앤모 매장이 아니라 무슨 뭐 다른 공간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뭐 주류 박물관 같기도 하고요. 네. 갤러리 같기도 하고요. 네. 여기는 저희 지하 1층 한켠에 마련된 팝업 스토어 공간이고요. 뭐 시즌별로 저희가 이제 테마를 바꿔가면서 여러 네. 가지 상품들,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리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지금 버번 위스키가 진열이 되어 있고요. 네. 버번 위스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렇죠. 양조장이죠. 네. 헤븐힐스라는 브랜드
에 버번 위스키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대표적인 브랜드가 바로 이 에반 윌리엄스. 우리 저번에 역삼에서 찍었던 거죠. 네. 네. 에반. 재고가 없어서 못 갔던 에반 윌리엄스. 네. 그리고 있고, 여기 뭐 일라이저 크레이그 여기도 있고. 오늘 소개드릴 라세니까지. 네. 네. 그러면 또 우리 맛을 또 안 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맛을 또 보면서 추가적인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시음해볼 와인은 리스보니타라는 와인이에요. 그렇습니다. 리스보니타. 네. 리스보니타. 네. 네. 총 3종이고요. 화이트, 네. 로제, 레드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깜짝 놀랐어요. 저 오타 난 줄 알았잖아요. 저도요. 네. 두 병 구매하시면은 병당 네. 가격이 7,920원. 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는 포르투갈 와인인데 네. 포르투갈 토착포도 품종으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존에 느껴보지 못하셨던 맛과 향을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한번 시음을 하면서 제가 맛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이트부터 시음을 해볼게요. 네. 일단 이 병도 디자인도 너무 이뻐요. 컬러링도 되게 이쁘고.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포르투갈의 수도가 여러분 리스본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니타, 이게 포르투갈 말로 예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포르투갈 예쁘다, 뭐 리스본 예쁘다 이런 예,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거든요. 건배. 건배. 와. 향기를 딱 맡는 순간 마치 지금 유럽에 있는 시골 어느 한 마을에 와 있는 듯한 뭔가 약간 네. 해안가도 보이면서 네네네네. 과일향과 꽃향기와 그리고 입안에서 감싸도는 약간 되게 실키한 네, 그렇죠. 네, 텍스처가 너무 맛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산미가 지금 안에서 기분 나쁜 산미가 아니라 자꾸 이 침이 고이고 네. 뭔가 되게 좀 입맛을 돋워주는 그런 귀엽네요. 느낌의 네. 산미라서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산미를 가진 화이트 와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포도 품종이 네. 페르나옹 파리스, 아린토, 베르데오, 무스카델 네.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블렌딩했다고 합니다. 소비뇽 블랑이랑 포르투갈 토착품종 품종을 블렌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7,000원대 와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말도 안 됩니다. 네, 품질과 예. 향과 맛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맛있네요. 네. 이번엔 또 로제 와인을 또 네.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아우, 색깔 너무 예뻐요. 아우, 언제나 듣기 좋은 이 와인 따라지는 소리. 그러니까요. 요거는 뭐 많이는 아니고요. 살짝의 잔단감이 있어요. 네, 맞아요. 뒷맛에 느껴지는 살짝의 잔단감이 있어서 와인 초보자들이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으시고요.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그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의 중간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보니까 화이트 와인 같으면서도 레드 와인의 약간 씁쓸한 맛이 뒷맛에 느껴지거든요. 네. 보통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그죠. 근데 요거는 일단 로제 와인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부드럽게 네, 맞아요. 넘어갈 수 있고 먹는데 막 산도라든지 그런 모든 밸런스들이 잘 맞아서 먹는데 되게 거부감이 없이 되게 맛있게 네. 느껴졌어요. 향도 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복숭아 약간 요런 향도 느꼈고요. 꽃향기도 네, 많이 꽃향기도 좀 많이 나거든요. 네. 화이트 와인의 그런 산미가 조금 나는 좀 힘든 편이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이 로제 와인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품종은 카스텔라옹, 까마라떼, 그리고 까베르 소비뇽. 네. 네. 역시 이제 프랑스 품종과 또... 포르투갈 토착 품종이 네. 블렌딩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레드 와인을 한번 마셔볼게요. 마지막 대망의 레드 네. 와인입니다. 그 포르투갈 와인의 특유의 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후추향 하면은 호주의 쉬라지를 많이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렇죠. 포두의 쉬라지가 흑후추라면은 네. 이거는 백후추 향이 조금 많이 나요. 이 백후추의 향과 그리고 꽃향기와 과일향기가 절묘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이 포르투갈만의 개성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리스보니타 와이너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일단 목 넘김이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로제 마셨을 때 그 네. 부드러움이 네. 여기에도 좀 녹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탄닌도 그렇게 과한 편은 아닌 않아요. 것 같아서 네네네네. 되게 다 적당히 있어서 네네. 뭐 고기 요리뿐만 아니라 이것도 뭐 다양한 음식이랑도 매칭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토마토 파스타라든지 네네네. 레드지만 뭐 해산물이랑도 어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방어라든지 그렇죠. 네네네. 이 와인에도 굉장히 지금 다양한 포르투갈의 토착 품종이 블렌딩되어 있거든요. 카스텔라옹, 틴타로리즈 트리가 프랑카 네. 그리고 시라 네. 네. 굉장히 또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또 3종으로 또 이렇게 쉽게 만나보실 수 있게 돼서 정말 참 좋은 기회가 아니실까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1월에 와인앤모에서 꼭 만나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에는 우리가 헤븐니스 증류소 중에서 에반 윌리엄스 그렇죠.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네. 이번에는 그래서 그때 소개를 미처 못 시켜드린 그렇죠. 일라이저 크레이그와 라세니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네. 합니다. 일라이저 크레이그는 저희가 지금 2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스몰 배치랑 배럴 프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위스키 용어들이 상당히 어려운 게 많은데 네. 배럴 프루프는 무슨 뜻이죠? 이제 배럴 프루프 같은 경우는 다른 원액을 섞지 않고 물을 타지 않고 다른 냉각 과정이나 이런 처리 과정을 전혀 하지 않은 거의 뭐 원액 자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액기스네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향도 더 진하겠고 당연히 알코올 도수도 높고 처음에 느끼는 이런 느낌도 더 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저 크레이그도 스몰 배치와 배럴 프루프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라세니도 스몰 배치와 배럴 프루프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라세니 스몰 배치를 한번 또 시음을 해보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라세니에는 또 되게 재밌는 일화가 또 얽혀 있다고 해요. 그렇죠. 네. 네. 미국이 예전에 1800년대 후반 쪽에 이제 1870년대 뭐 네, 그때쯤에 네, 네. 네.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존 네. 피츠 제럴드 이 사람이 재무부 직원인데 증류소에 탈세를 막기 위해서 예, 굉장히 다양한 미국 전역에 이런 증류소를 이제 시탐을 하던 도중에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라세니에도 열쇠 구멍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이 사람이 갖고 다니던 열쇠를 네. 상징화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피츠 제럴드가 훔쳐먹은 배럴이 특히 맛있었대요. 위스키를 훔쳐먹으면서 미각과 후각이 발달한 거죠. 본인 그렇죠. 스스로 네.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맛있는 것만 쏙쏙쏙 골라 먹은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같은 배럴이어도 맛있는 배럴들만 모아서 만드는 게 미국에서는 피치 배럴드 법원이다 그렇죠.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라세니가 도둑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만들어진 상징적인 위스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징적인 위스키 스몰 배치, 라세니 스몰 배치는 어떤 맛인지 한번 맛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요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약간의 허브 네. 그리고 견과류 조금 더 깔끔하면서도 뭔가 좀 구수한 느낌 네. 그리고 베이스에는 약간 그 버번 특유의 그 달큰한 향이 깔려있기는 해요. 네. 요거는 그래서 하이볼보다는 그냥 샷이나 네. 언더락으로 드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니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 향도 굉장히 그 버번 특유의 달큰함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막상 또 입안에서는 파워풀한 모습을 또 그렇게 보여주는 게 참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또 반전의 매력이 있는 그런 위스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존 피츠 제럴드가 그렇죠. 훔쳐 먹을 네. 만하네요. 네. 네. 그래서 수많은 배럴들 중에서 네. 200개만 딱 200개의 통만 네, 선별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라세니 버번 위스키고요. 네. 그리고 수상도 했다고요? 그렇죠. 네. 20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월드 스피릿 컴피티션에서 금메달을 네, 수상한 이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합니다. 네. 헤븐힐스 증류소의 다양한 제품들을 네. 네. 와인앤모어에서 네. 청담동 팝업스토어에서 만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 멘트하면서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링크 플레이 러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